너무 많이 꺾지 말고 부드럽게 들어가요. 다시 자칫감 밝혀요. 원래 운전하는 스타일들 한번 해봐요. 오토라 생각하고. 아, 누구야? 그거 가면 안 되지. 아이씨. 아! 얘 중앙선이. 아니. 유턴은 저 아저씨 유턴이 써 있잖아. 아. 원래 습관이 여기 막 도는구나. 자칫감 밝히고. 이거 조정할 때 있잖아. 이게 안 밟으니까 이게 안 먹힌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래가지고 먹히지. 차가 멈추고 그래가지고. 저번 한번 했는데 땀나 죽을 거네. 그거 참 밟아 보세요. 잠깐만 의자 좀. 좀. 이제 키가 작아서. 밟아 보세요. 아이 좀. 방석이 좀 필요하려나? 방석 좀 갖다 드려야겠다. 지금 바로 좀 나가는 거예요? 예, 나가야지. 연습 안 하고? 연습 왜? 운전 해봤다며 이 정도도. 아니 근데 똑같이 뭘? 같아. 이거 한번 작동하는 것 좀. 예, 브레이크 발 안 줘보세요. 아니 잠깐만. 이게 중요하죠. 아니, 브레이크 발 안 줘보세요. 시키는 대로 한번 보세요. 주차 브레이크 내려보세요. 자, 해보세요. 앞에 보세요. 그냥 앞에 보세요. 이거 보지 마세요. 쳐다보지 마세요. 쳐다보면 다 안 돼요. 자, 보세요. 위에 보세요. 손, 제 손 보세요. 1, 위에 1, 3, 5. 1, 3, 5에요. 밑으로 2, 4, 6입니다. 2, 4, 6이에요. 알겠죠? 자, 자, 설명 잘 들으세요. 클러치 떼지 마세요. 앞에 보고, 앞에 보고. 등 기대 편안하게. 응. 머리 붙여요. 자, 클러치 발 떼지 마시고. 자, 보세요. 이렇게 왼쪽. 보이죠? 이렇게. 자, 자 제가 해드릴게요. 앞에 보세요.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꺾어서 수평. 수평을 꺾는 거예요. 꺾은 상태로 밀면 1단. 오케이? 이제 왼쪽 싸다고 때리듯이 싸다고 때리면서 그냥 꺾으면 2단. 오케이? 다시 3단 넣을 거예요. 3단을 한번 빼. 이렇게. 힘을 빼면 가운데로 와요. 보세요. 힘을 빼면 가운데로 오죠. 이렇게. 그죠? 자. 힘을 빼면 가운데로 오죠. 가운데로 오죠. 온 상태로 밀면 3단. 그 다음에 여기서 그대로 당기면 4단. 저 상단이 어렵더라고요. 그 다음, 그냥 필요하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사실 4단에서 바로 2단 가도 되거든요. 그럼 한번 뺐다가, 그죠? 이렇게 뺐다가 수평으로 꺾어서 2단. 이해됐죠? 자, 이제 한번 해보세요. 1단부터 해보세요. 1단. 2단. 힘주고. 그렇죠. 3단. 한번 빼고 힘. 그렇지. 아니, 그 바로 넣지 말고. 펴줘요. 다시 힘 빼봐요. 힘 빼봐. 밀어봐요. 3단. 힘 빼봐. 그렇죠. 힘을, 아니, 미, 힘을 쉬어. 쉬어. 쉰 다음에. 쉰 다음에 그냥 밀어요.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4단. 그대로 빼기. 자, 1단 넣어보세요. 됐어요. 자, 핸들 잡고, 오토처럼 잡고, 그래서 편안하게. 어차피 저까지밖에 안 갈 거예요. 그죠? 자, 브레이크 떼세요. 엑셀로 가세요. 브레이크 떼? 팍팍 떼. 이제 클러치 천천히 들어봐요. 클러치 천천히 들어? 들어? 네,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동력증, 엑셀 밟지 말고. 그렇지. 안 밟아도 돼요. 어차피 저기 멈출 거니까. 자, 좌측감 밝힐게요. 힘 좀 빼. 오토처럼. 오토처럼 해. 그냥. 독자하지 말고, 선생님 도와주세요. 자, 클러치 밟으세요. 이제. 클러치가 밟고. 클러치 밟고 갑니다. 이렇게. 여기서 브레이크로 정지 스탑. 기어 중립. 긴장하지 말고. 언니, 긴장 너무 한다. 긴장하지 마요. 선생님 있잖아요.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세요. 왼발 떼도 돼요. 기어 뺐을 때 왼발 팍 들어. 왼발 팍 들어봐요. 그래, 상관없어. 기어가 들어갔을 때만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동력이 붙어버리니까. 자, 문 여기 신호 바뀌면 갈게요. 긴장하지 마시고. 기어 잡고 있고. 우리는 오토가 아니라서 계속 기어를 잡고 있어야 돼. 오토는 뒤놓고 하니까 기어를 안 잡아도 되는 거고. 알겠죠? 자, 빨간불 바뀌었거든요. 클러치 밟고, 일단 넣어요. 꽉 밟고, 일단 브레이크 떼고, 출발. 네, 클러치 천천히 들어요, 왼쪽. 클러치 천천히 들어요, 엑셀 밟지 말고. 클러치 천천히 들어요, 엑셀 밟지 말고. 클러치 천천히 들어요. 차 보지 말고, 클러치 들어요. 내가 들어냈잖아. 오토처럼 앞에 봐요, 돌아오. 돌고. 자, 풀어요. 선생님 말 듣고 천천히 풀어요. 오토처럼 하세요, 그냥. 자, 자, 핸들 잡고 엑셀 살짝 밟아요. 엑셀 밟아요. 그렇죠. 이제 클러치 밟고 2단. 아까처럼 넣어봐, 2단. 클러치 밟고 2단. 그래, 쫙 넣어. 이렇게. 쫙. 떼고, 떼고, 웅. 떼고, 떼고, 클러치 떼고. 선생님 떼요, 그러면 딱딱 떼요. 힘 빼고, 핸들 힘 빼고. 엑셀 밟고. 천천히 빼라고. 에, 아니야, 아니야. 천천히, 누가 천천히 빼? 엑셀 밟고. 자, 클러치 밟고 3단. 클러치 밟고 3단. 클러치 밟고 3단. 떼고 엑셀 밟고. 떼고 엑셀 밟고 팍 떼. 엑셀 밟고 그냥. 뭘 클러치 천천히 떼. 엑셀 밟고. 시도를 멈추지. 안 멈춰요. 그럼 동력 없을 때고. 자, 클러치 밟고 4단. 그렇지. 클러치 밟고. 4단 안 해도 되는 거. 자, 떼고. 클러치 떼고 엑셀. 누가 4단 하지 말아요. 엑셀 밟아요. 클러치 떼. 확 떼.
저희 말 듣고 떼요. 양말 왔다리 갔다리 해야 돼. 엑셀 힘 빼고. 자, 기대고 편안하게 50으로 달리세요. 오토처럼. 기어 쓸 일 없어요. 클러치 밟고 일단 넣어요. 일단 넣어? 브레이크 떼면 안 돼. 일단 넣어요. 반클러치. 됐어요. 브레이크 떼. 브레이크 떼. 시키는 방 딱딱해. 그냥. 알겠죠? 엑셀 밟고. 클러치 밟고. 이제 삼성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RPM. RPM. 다시 엑셀 밟고. 오토 아니에요. 엑셀. 자, 사살, 사살. RPM 3000되면 안 된다니까. 언니, 3000되면 안 된다고 실격이라고. 그냥 살 밟고 가라고 이렇게. 그래. 아니, 아니. 3000 안 넘게. 그냥 시키는 대로 살짝 밟고 가라고. 예. 그냥 살짝 밟고 가라고 이렇게. 그래, 이렇게 밟고 가라고. 옷도 편안하게 하라고. 이렇게 알겠죠? 알겠죠. 이제, 클러치 밟고, 그렇지. 2단. 아니 보통 본인 오토차 RPM 3000 이상 안 올리잖아. 똑같은 거지 뭘. 그걸 뭐 가르쳐주고 안 그랬으면 운전 경력 있는데. 자, 걱정하지 말고. 자, 발은 브레이크 있어야지. 오토로 지금 어디 있어 발이. 멈춰 있잖아. 브레이크 떼고. 자, 뭐, 자 브레이크 떼요. 브레이크 떼요. 내려놓지 말고 오토처럼 보세요. 오토처럼. 좀 더 가자는 얘기예요 내 말은. 알겠죠? 자, 정지해 중립. 자, 조금만 덜 긴장할게요. 본인은 더 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긴장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긴장하지 마세요. 자, 일단 넣고, 일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후진이야, 후진, 후진이야. 일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들고, 자, 사스 들고, 더 들어요. 이제 엑셀 붕. 2, 3000 넘으면 안 돼! 2단. 떼고, 엑셀 밟고, 엑셀 밟고, 돌아보지 말고, 돌아보세요. 3단. 3단, 클러치만 밟고. 셧다, 밀어. 셧다, 밀어요. 1단이야, 1단이야. 3단. 힘을 빼고 그대로 밀어냈죠. 힘주지 말고. 그렇지, 떼고, 엑셀 밟고, 엑셀 밟고. 더 밟아요. 자, 클러치 밟고, 4단. 클러치 밟고, 4단. 떼요, 이제 바로. 클러치 떼. 떼고 엑셀 밟고 푹푹 떼요. 내가 떼라면 선생님 믿고 하세요. 엑셀 힘 약간만 뺄게. 커브길이니까. 다시 엑셀 밟고 전방에 처음 편안하게 오토처럼 운전하듯이. 자, 엑셀 힘 빼고 브레이크 발언지세요. 오토처럼 브레이크 더 눌러. 클러치 밟지 마세요. 자, 이제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는 떼세요. 3단 넣으세요. 클러치 밟으세요. 3단 넣으세요. 시키는 것만 딱딱해요. 떼고 출발. 엑셀 밟고. 속도가 줄었으니까 오토도 3단으로 바뀐 거야. 4단. 4단. 그냥 똑같이 오토처럼 해주는 거야, 그냥. 좋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긴장 푸세요. 별거 아니에요.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 거고, 쉽게 생각하면 쉬운 게 운전입니다. 운전해봐서 알겠지만. 자, 전방에 빨간불.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브레이크 힘 빼고. 브레이크 힘 빼고. 힘 빼요, 브레이크. 힘 빼. 계속 가요. 자, 이제 클러치 밟고. 꽉 밟아요. 클러치 꽉 밟아요. 브레이크 살살 누르면서. 아니, 기어 건들지 말고 브레이크 살살 누르면서 멈추는 거잖아. 기어를 왜 바꿔? 브레이크 힘 빼고. 브레이크 힘 빼고. 브레이크 힘 빼고. 브레이크 힘 빼고. 더 갈 거예요, 앞에까지. 요 앞에서 멈추잖아, 오토 운전할 때. 좀 더. 오케이, 스탑. 이제 기어 빼시고. 기어 빼고. 왼발 들고. 왼발 들고 팍. 그렇지. 팍팍 들어도 돼. 기어가 들어갔을 때만 팍팍 안 되는 거야. 1단일 때만. 속도 없을 때만. 150m 전방에서 우회해드리고, 우측 깜빡이 켜고, 우측 깜빡이 켜세요. 자, 브레이크 발 얹으시고, 힘을 빼고, 힘을 빼고. 발만 얹으라는 거니까, 힘을 빼고. 네, 클러치 밟고, 3단 바꾸세요. 3단 바꾸세요. 미세요. 괜찮아. 밀어요. 밀어. 3단. 3단 바꿔요. 떼고, 클러치 떼고. 떼요. 엑셀 안 밟아도 돼요. 착, 그냥 가요. 오른쪽 끝으로, 이 속도로 우회전하는 거예요, 그죠? 오른쪽 끝으로, 오른쪽 끝으로. 그렇지. 네, 이제 속도 또 올리고, 쭉 올려요. 4단. 4단. 떼고, 엑셀 밟고. 자, 왼쪽으로 진로 변경 한번 해보세요. 깜빡이부터 켜고, 차 있으면 앞에 보고. 그렇지. 좀 더 보내고 들어가요, 알았죠? 바로 칼치기 들어가지 말고. 끄고, 다시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진로 변경. 깜빡이 하나에 한 칸씩입니다. 알았죠? 우리는 시험 보니까. 엑셀 밟고, 약간 왼쪽. 엑셀 밟고.
좀 직진. 너무 긴장하지 말고 사고는 안 나. 이게 엑셀을 너무 세게 밟으면 안 되거든요. 60 넘으면 안 돼. 브레이크 발. 브레이크를 살짝. 네, 살짝 얹어 놓으세요. 그렇죠. 30 이하에서 클러치 밟아야 돼요. 30 됐죠? 이제 클러치 밟으세요. 클러치 밟아. 클러치 밟으세요. 꺾 밟아요. 30에서 만큼 밟아도 돼. 브레이크 쓰면 돼. 브레이크 힘 빼고. 클러치는 브레이크 역할 없어요. 자, 브레이크 빼고. 좀 더 갈게요. 브레이크 빼고. 좀 더 붙었잖아. 스타트 됐어. 이제 중립. 아이, 클러치 빼면 안 되지. 브레이크 떼면 안 돼. 브레이크 떼면 안 돼. 기다려. 침착해. 기다려. 괜찮아. 뒷차 신경 쓰지 마. 기다려. 기어 빼세요. 시동 걸어. 클러치 밟고. 시동 꺼졌으니까. 클러치 밟고 시동 걸어. 긴장하지 말고. 오케이? 자, 시동 꺼질 수 있어요. 긴장하면 더 안 되잖아. 선생님 말 듣고 차분히 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일단 넣고, 일단,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천천히. 엑셀 밟고 살짝. 됐어. 2단. 바로 2단. 바로, 3천. 3천 안 돼. 3천 안 된다고. 스피크 뗀다고. 시험. 아예 천천히. 엑셀 밟고. 일단은, 1단에서 세게 밟는다고 오토처럼 안 가, 차가. 아, 저기 저는 아까 저번 2단으로. 아, 2단 하지 말라고. 2단 시간 꺼먹잖아, 본인. 아니, 그 네. 선생님이. 시험 합격하고 싶으면 시키는 대로 해요. 오케이? 3단. 3단 지금. 3단 위에 있잖아. 이거? 제대로 기어 안 들어갔어요. 자,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언니. 지금 힘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아이 키워봤죠? 아이를 강압적으로 키운다고 아이가 잘 크지 않아요. 네 명이라서. 그러니까 힘을 빼고 기어를 제대로 넣어야 된다고. 기어가 안 들어간 상태라고. 근데 지금 언니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너무 긴장을 하니까. 떨려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야. 지금 이걸 고쳐야 돼. 지금 운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너무 긴장을 하니까 안 되잖아, 이게. 알았어요. 네. 클러치 밟고 3단 넣어요. 클러치 들어요. 들어요, 클러치. 아니, 엑셀 밟지 마세요. 잠깐만요. 지금 이대로 가가지고는 운전이 갯벌도 늘지도 않아. 뭘 문제냐면, 지금은 좀 더 마음을 침착하게 하는 게, 뭐 도로에서 느리게 가면 어떤데? 초보인데. 좀 느리게 가면 어떤데? 뭐가 그렇게 급해요? 안전하게 배우는 게 중요하잖아. 뭐 빵빵하라 그래요. 뭔 신경 써. 초보인데 니들이 비켜가. 아, 못해. 이런 마음으로 천천히 해. 왜 긴장을 해요? 이렇게 가면 사고도 안 나는데. 차분히 하라는 얘기예요. 선생님 혼자 차분하면 뭐해. 교육생이 이렇게 벌벌 떨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네, 이해됐죠? 네. 자, 출발 다시 합니다. 알겠죠? 자, 일단 드세요. 브레이크 떼세요. 자, 클러치 전체 드세요. 시키는 것만 하세요. 아, 잠깐, 아, 잠깐만! 제발. 네, 알았어. 시키는 것만 합시다. 시키는 것만. 내가 엑셀 밟으러 안 했잖아. 자꾸 엑셀 세게 밟으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알았어요. 자, 시키는 말만 할게요. 예, 네, 신경을. 아니, 저번 선생님이 속도 늘리려면 세게 가가지고. 세게 가더라도 감점은 안 돼야 되잖아. 세게 가더라도. 지금 감점을 다 되게 하니까 문제인 거지. 알겠습니다. 예. 오케이? 네. RPM 3000 넘으면. RPM 어디에요? RPM 3000 넘으면 실격된다고. 오케이? 오케이? 야, 무조건 천천히 가라, 이 말이죠. 자, 차분히 합시다. 자, 브레이크 떼세요. 클러치 천천히 드세요. 엑셀로 가 계세요. 밟지는 말고. 클러치 천천히 드세요. 클러치 천천히 드세요. 됐어요. 들어야지, 클러치를. 쓰 드시라고. 들으라고. 엑셀 살짝. 잠깐만요. 또 힘 들어간다. 아니. 멈추지 말고. 잠깐만 기다리라고요. 엑셀을 살짝 밟아보세요. 살짝요? 네. RPM 2000에 맞춰보세요. RPM 2000에 맞춰보세요. 여기? 예, 2000. 그게 RPM 2000이잖아. 운전 3년 했다며. 2000으로 계속 가세요. 2000으로 계속 가세요. 안 넘어가게. 약간 왼쪽 차 뒤바 쏠리잖아. RPM 2000 가세요. 예, 이렇게 가시라는 얘기. 계속 가세요. 왜 멈춰 또. 넘어보려고. 아니, 힘을 조절하면 되지, 엑셀에. 계속 가세요. 그렇죠. 됐죠? 계속 가시라고. 가요? 네. 아니, 3000. 아니, 알았어. RPM 2000에. 2000에 계속 가라고 그냥. 2000 유지하라고 그냥.
자, 왼쪽으로 또 뗀다. 2000 유지하시라고 그냥. 2000을 유지하라니까. 이 정도? RPM 2000, 그 바늘 2000 맞추라고, 힘 빼고. 그렇지, 그렇게 가라고 계속. 약간 왼쪽. 이제 그만 밟고, 브레이크 발언지고. 자, 자. 이제 클러치 밟고. 자, 이거 긴장 풀릴 때까지 계속 이거 할 거예요. 남들이 빵하든지 말든지. 충분히 넣으세요. 왜냐면 이거 안 되면 뭐, 기어 변속이 뭐 시험도 다 떨어져. 이게 안 되는데 뭘. 브레이크 떼고, 출발. 엑셀 밟아요. 2000. 어디로 가요? 예, 왼쪽 좌회전. 네. 네. 지금 비상 깜빡혔어. 돌려요. 엑셀 살짝 가속 2000. 돌려요. 좌회전 할 줄 알잖아. 2000에 보다 신고쓰니까. 2000 보지 마, 그냥.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집중. 그냥. 아니, 그 잠깐 견눈질로 보면 되잖아. 계속 그냥 15km로 쭉 가보세요. 오토라 생각하고 기어 변속 안 하잖아. 15km로 20 안 넘게 15km로 쭉 가보라고. 오토라 생각하고 그냥 오토로 15km 갈 수 있잖아. 그래, 이대로 가라고. 이대로 이걸 유지하라고. 이걸 유지하라고. 또 발을 떼버리면 내려가잖아 속도가. 엑셀을 밟았다가 떼면 속도가 내려가 안 내려가요? 오토가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계속 유지를 시키라고. 그렇지, 유지하라고. 그래, 계속 가, 이대로 가. 세게 힘에, 아, 또 올라간다. 이 소리 있죠? 그 소리에 기어 변속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좌측 깜빡이 켜고. 자, 왼쪽 보고, 질러보니. 너무 많이 꺾지 말고, 부드럽게 들어가요. 다시 좌측 깜빡이 켜요. 원래 운전하는 스타일로 한번 해봐요. 오토라 생각하고. 아, 거기서, 그거 하면 안 되지! 얘 중앙선이! 아니. 유턴은 저 아저씨의 유턴 써있잖아. 원래 습관은 여기 막 도는구나. 좌측 깜빡이 켜고. 깜빡이 켜고. 클러치 밟고. 여기 두 개 보이게 스탑. 스탑. 정지, 여기 두 개 스탑. 중앙선 밟으면 실격이야. 중립. 원래 운전하는 스타일대로 하면 안 돼. 이제 법을 지켜야 돼. 시험 볼 거잖아. 그리고 저기 유턴 표지판 밑에 보면 좌회전 시우턴이라 써있잖아. 다른 신호에 돌면 이게 신호위반이야. 평상시에 막 도는구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요. 차 안 오면 돌아가. 아, 그러면 안 돼요. 신호, 좌회전 시우턴 있잖아. 차 안 온다고 돌면 안 돼. 신호위반이야. 사고 나면 큰일 나. 애들 챙겨야지. 엄마가 다 신호만 하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좌회전 가면 되죠. 좌회전 들어오면. 1단으로 돌 거예요. 엑셀 안 밟아도 돼요. 또 26. 아니, 그냥 1단으로 아무것도 안 밟고 돌면 돼. 1단이 9km가 나와요. 알겠죠? 지금 이게, 자, 1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출발, 클러치 전체 들고, 네, 클러치 들어야 차가. 다 돌려. 다 돌려야지. 다 돌려야지. 엑셀 밟으면 안 돼. 다 돌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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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잠깐만. 자, 가, 가. 돌려요, 아, 여기서. 예, 아, 유턴 점선에서 여기 실격이야. 지금 본인 문제가 뭐냐면. 자. 아, 난 또 RPM 또 맞추러 가려니 또 여기에 신경 쓰. 아니, RPM 맞추러 내가 한 적 없잖아, 방금. 귀 소리나 들으라고. 아니. 자, 일로 가세요. 아니야, 아니, 죄송할 거 없고, 그냥. 내가 지금 고민이 돼서 그래요. 본인 때 못해서 한숨 쉰 게 아니라, 어떻게 가르쳐야 본인이 좀 편안하게 배울까 고민 중이에요, 지금. 자, 클러치 밟고,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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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가 지금 고민이 되는 거는 뭐냐면, 본인이 못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가르치면, 왜냐하면 오늘 제가 일종을 두 명 가르쳤거든요? 가르쳤는데, 운전 경력이 하나도 없는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언니보다 더 잘해. 본인 언니는 운전경 3년 됐잖아.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 아니, 내 얘기 들어, 언니는 좀. 뭐냐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너무 긴장을 해. 지금 핸들을 잡아봐도, 본인이 운전 오토 볼 때, 핸들 이렇게 꽉 잡아요? 근데 왜 꽉 잡아요?
유턴할 때 그냥 클러치 들고 핸들 다 돌리세요 했는데 그냥 엑셀 밟아버리잖아. 내가 엑셀 밟으를 안 했어. 맞죠? 그죠? 근데 본인은 엑셀 밟아버렸어. 나는 자 크로스 대고 자 유턴 돌아야 된다 얘기했는데 저쪽에서 가버리면 안 되잖아. 중앙선 넘으면 실격이잖아. 이 노란선은 중앙선이에요. 하얀 선에서 도는 거야. 우리 알고 있는데 습관적으로 위반을 하고 다녔어. 그럼 안 돼. 이제부터는 우리 시험 볼 거란 말이야. 시험은 법을 지켜야 돼요. 법을 지켜야 시험을 합격하는 거야. 이랬죠? 자, 지금 코스를 가야 되는데 코스는 못 갈 것 같아. 시간이 너무 안 돼. 지금 근데 시간이 자꾸 가면 우리가 돈을 자꾸 까먹는단 말이야. 돈을 아껴야지. 자, 돈을 아끼려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그냥 선생님이 시키는 것만 해. 오케이? 시키는 것만 해요. 알겠죠? 다른 거 하지 마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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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 발언 지세요. 자, 우리 브레이크 이걸 들고 밟는 게 아니라 내려놓고 밟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엑셀 밟을 때, 엑셀 밟을 때 자꾸 이걸 들고 밟으면 힘이 들어가. 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다리 무게가 있어서 푹 들어, 봐봐요. 푹 들어간단 말이야. 나는 요거를 밟을 때 요렇게만 밟아야 돼. 이렇게. 그죠? 그래야 15km로 간단 말이야. 오, 하면서. 근데 이거를 뒤꿈치를 안 내려놓고, 뒤꿈치를 들어, 자, 보세요. 아니, 잘 봐봐요. 뒤꿈치를 내가 뗄게요. 떼고 한번 밟아볼게요. 푹 들어가잖아. 안 된다고. 여기서 이렇게만 밟아야 돼. 이게 아니라, 이렇게만 밟아야 된다고. 이렇게만. 이렇게만 밟아야 된단 말이야. 엑셀 밟을 때. 그래야 내가 속도가 유지가 되는 거야. 근데 평상시에 내가 봤을 때 언니는 이거를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밟았던 것 같아요. 그거 진짜 위험한 운전 스타일이에요. 브레이크죠? 엑셀. 브레이크죠? 엑셀. 이렇게 운전을 배웠어야 돼. 이런 식으로. 알겠죠? 뒤꿈치 움직이 말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야, 브레이크 발언 주세요. 브레이크 발언 주세요. 브레이크 안 눌러도 돼? 아, 눌러도 돼. 브레이크 보면 브레이크 조금만 더 빼봐. 뒤꿈치. 그렇죠. 이 상태에서 요렇게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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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하면 되잖아.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계속 쭉 밟고 있어봐. 알팽 2000 맞춰봐요. 이제 알팽 2000 맞춰봐. 유지해. 계속 떼지 말고. 그렇지. 그렇게 그렇게 아까 계속 가는 거야. 유지. 저 힘 약간만 빼. 너무 올라간다. 약간만 뒤꿈치로 조정해봐. 예. 조금만 더. 됐어. 그거 유지. 그거 유지하고 있어. 계속 유지해봐. 유지. 이렇게 살짝 밟고 있어. 그렇지. 유지. 그렇지. 유지.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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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계속 유지해요. 이제 앞을 봐. 소리만 들어. 소리. 도로를 봐. 도로. 계속 밟고 봐봐. 빼지 말고. 차 안 박살나. 이 소리 들리죠? 이 소리에 어떻게 한다? 기어 변속을 한다. 이 소리에 무지가 나는 게 아니라 앞에 뻥 뚫려 있을 때만. 아이, 걱정하지 마. 내가 알려줄게. 계속 소리 들어봐. 소리. 오토도 이 소리 날 때 기어 변속이 되는 거예요. 오토매틱 있죠? 오토매틱도 엑셀 밟으면 이 소리 들리거든? 이게 엔진 회전하는 소리예요. 이 소리에 오토매틱이 저절로 1단에서 2단, 2단에서 3단, 3단 4단 바뀌는 거야. 나중에 오늘 집에 가서 오토 한번 물어보세요. 이 소리야 변속되는 거야. 이해를 하실 거야. 오케이? 여기 RPM 2000입니다. 이해됐죠? RPM 2000. 1500에서 2500 엔진 소리에 기어 변속을 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알겠죠? 오케이? 소리.